이번에는 버터쿠키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법은 크림법이 되겠습니다. 스탠물에 버터를 넣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합니다. 자, 부드럽게 됐죠? 설탕과 소금을 섞었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 넣거나 한 번에 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에 나누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였죠? 나머지 설탕을 다 집어넣고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으면 이번에는 크림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림화를 시키려면 세게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스탠볼을 배에다 붙이고 자, 이제 세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긁어주시고요. 자, 다시 이렇게 크림화해서 연한 아이보리색이 됐습니다. 계란 두 알이 들어가는데 먼저 하나를 먼저 집어넣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저어서 계란이 튀지 않도록 합니다. 들어 나오는 정도 섞이면은 마찬가지로 계란 넣고 저어서 여기다가 계란 섞으면 마찬가지로 쓱 크림화를 시킵니다. 자, 충분히 크림화 시키고 난 후에 바닐라 향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혼합을 해주세요. 바닐라향을 넣은 후에는요, 천천히 저어서 날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반죽 만들기 중에서 이제 크림화가 끝난 거죠. 자, 덜어내고요. 채친 가루를 집어넣겠습니다. 채친 가루를 섞을 때는요, 밑에 놓았던 행주는 잠시 치워두시고 갈아엎고 자르시고 갈아엎고 튀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서 갈아엎어 주세요. 먼저 천천히 그리고 잘라주시고 갈아엎고 자르고 갈아엎고 자르고
갈아엎고 자르고 갈아엎고 잘라서 반죽이 어느 정도 이제 덩어리가 지면은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별 모양 깍지를 끼운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서 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주머니에 별 모양 깍지를 끼우고 짤주머니를 뒤로 젖힌 다음에 반죽을 담아서 버터쿠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양으로 짜지 않습니까? S자와 장미 모양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뒤로 짤주머니를 젖힌 다음에 반죽을 밀어 넣으면서 짤주머니를 위로 올려주십시오. 넣으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많이 넣지 마세요. 손의 열에 의해서 버터가 녹으면 쿠키의 바삭함이 사라지니까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잡든 왼손과 오른손 편한 대로 하시고요. 먼저 제가 왼손잡이긴 한데 오른손으로 먼저 반주를 S자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자의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한 가지 형태를 정했다면 그 형태 그대로 균일하게 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크기, 간격, 두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하게 짜란 얘기죠. 두께는 1cm가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간격은 2.5cm를 유지해 주십시오. 자, 한 줄을 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은 엇갈리게 짜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잡을 때 요령입니다. 자기가 짤 수 있는 정도만큼만 그 중간에서 짤주머니를 끊은 다음에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를 정했다면 그 모양으로 균일하게 짜셔야 되겠고요. 두께는 1cm로 균일하게 짜주시고요. 1cm 미만 그리고 간격은 2.5cm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미 모양으로 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신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편하신 쪽을 잡으시고 자, 먼저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한 줄 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균일한 두께가 아주 중요해요. 끝날 때쯤 되면서는 힘을 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힘을 빼고 붙여주세요. 자,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고 힘을 빼고 붙여주시고 균일한 두께, 균일한 간격 고려하시면서 짜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 다시 한번 짜실 때는 자, 엇갈려서 자, 이번에는요 왼손잡이를 위해서 왼손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간격, 균일한 두께, 균일한 크기, 균일한 모양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짜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양이 이제 있는데, 그 모양이 이제 S자형이랑 나비형, 아, 죄송합니다. 장미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혹은 둘 다 짜라고 하시니까, 둘 다 좀 연습을 하셔서 능숙하게